저기요, 화장실이 어딨어요? 화장실이 조금 급한데. 아, 화장실 쭉 가셔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가시면 됩니다. 네. 여기에 그 계약 부분이 어디 쪽에 명시되어 있죠? 아, 네, 그 부분이요. 여기 서류에 보시면은 여기 두째 쪽, 요쪽 부분에, 여기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날개.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. 어떻게 좀 CS에 대해서 감이 오시나요? 네. 아까 그 아름다운 그 직원분 슉 가시면 이런 것들 조금 거슬리셨나요? 강교는 날개가 강조하는 안내 자세에서 방법이 유효할까 있어요. 그래서 바로 저는 삼전법이라고 부릅니다. 삼전법. 세 번, 앞전, 앞을 봐야 된다 라는 뜻인데요. 세 번, 삼전법을 지금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 자세의 삼전법의 노하우가 몸에 완전히 배이시는 것이 정말 그 고객 응대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세 번, 어디를 보느냐? 고객의 눈, 손 또는 명함 또는 물건, 그 다음 마지막의 끝이 고객의 눈. 1, 2, 3. 그래서 3점법이에요. 다음 강의에서 함께 할게요.